쉽게 들을 수 없는 얘기, 편집국장의 시선 들어볼 수 있는 얘기입니다. 시간입니다. 이정훈 국장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거 딱 궁금했는데 이 얘기로 네. 해주신다고요. 예. 세기의 이혼. 예, 뭐 아무래도 사람들이 제일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서 네. 예, 잠시 후에 이제 민희진 씨가 2차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는데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이슈가 가장 핫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 2심 판결이 1심과 정반대였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쇼킹한 결과였고요. 지금 결과를 받아본 SK 그룹 관계자들도 굉장히 당황했고요. 저희 같이 기사를 준비해야 되는 언론사 기자들도 굉장히 당황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어제 결과를 간단하게 한 세 문장 정도로 압축해보면 1심 판결에서는 위자료가 1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위자료를 20배 많은 2심에서는 20억을 지급하라라고 이제 판결을 했고요. 또 재산 분할도 665억 원이었던 게 지금 1조 3,808억 원. 그러니까 거의 한 20배 이상 되는 그 큰 폭, 그 재산 분할액도 증가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 이혼 소송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재산 분할액이었다. 이렇게 신기록으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2심 재판부는 이것을 대체 어떻게 봤길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1심에서는 일단은 최태원 회장의 재산이 거의 다 SK 주식회사 지분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재판부가 본 최태원 회장의 그 재산은 3조 9,883억 원, 거의 4조 원 정도인데요. 그중에 대부분을 SK 주식으로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SK 주식이 노소영 관장과 결혼하기 전에 개인의 어떤 그 노력으로 벌어들인 성과다라고 판단 해서 그걸 이제 특유 재산이다라는 법정 용어로 간주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혼하는 당사자인 노소영 씨와 분할하는 재산이 아니다. 거기 제외를 시켰던 거죠. 근데 2심 재판부는 아직 판결문은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제 보도된 내용만 토대로 할 때 이 특유 자산 역시도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봤고요.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소영 씨가 부부 생활을 영위하면서 SK 주식회사의 성장을 돕기 위한 경영활동, 가치증대 활동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노소영 관장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노태우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전 노태우 대통령인데 노태우 대통령이 집권 시기에 SK그룹을 유형무형으로 많이 도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지원을 많이 해줬다. 그런 더 비고 덕에 SK그룹이 지금의 재계 2위 그룹을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는 이건 약간 추론의 영역입니다만은 노태우 씨의 그 비자금 중에 한 340억 정도가 SK그룹으로 흘러가서 SK그룹이 성장하는데 약간 마중물 역할을 했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노소영 씨가 일정 부분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전체 재산의 35%를 노소영 씨에게 분할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심으로 가는 건가요? 예,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어제 그 선고가 나온 이후에 김앤장이죠. 그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다라고 굉장히 맹렬한 비판을 또 가했고요. 그래서 즉각 상고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3심까지 이제 가야 최종 결론이 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다만 이런 가사 사건은 3심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1심에서 주로 이제 판결이 나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이제 3심까지 가기 때문에 누구도 결과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다. 예. 다만 이런 가사 사건은 원심 판결이 주로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2심 판결을 3심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선고를 내렸던 그 부장 판사가 과거의 그 판례들과 굉장히 다른 아주 톡톡 튀는 형태의 그 이용소송 판결을 많이 내렸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주류의 의견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3심에서의 결론은 굉장히 네. 좀 예측하기 어려운 시기다,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쟁점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그 정치 자금까지도 이게 어떤 그 판결의 판단의 근거로 쓰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김옥숙 전 여사의 그 메모가 일정 부분 증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자금이 있었고 그 정치 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건 어느 정도는 또 추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3심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약간의 퀘스천 마크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한테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일 텐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국장께서는?
네, 뭐 전체적인 SK그룹 관련 주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룹주 전체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어제 그 2심 항소심 판결이 나온 이후에 SK 주식회사의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게 약간의 힌트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장중에는 계속 SK 주식회사 주가는 약보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선고가 난 이후에 주가가 계속 우상향 곡선을 그리더니 장 마감에는 9% 이상 급등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예.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지금 1심, 2심 판결 이후에 SK 주식회사, 그러니까 SK 그룹 전체의 지주회사죠. 이 지주회사가 향후에 경영권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와 기대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어제 언급을 이제 해주셨지만 어제도 한 10% 가까운 상승세 SK가요. 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3.16% 지나면서 16만 3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최 회장이 어제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1조 원 넘는 이 자금을 대체 어떻게 마련할지 이게 핵심일 테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의 재산을 SK 주식회사 주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SK 주식회사 지분을 판다면 지금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17.73%거든요. 그럼 지분율이 현격하게 낮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SK 주식회사의 향후 어떤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요인인데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그룹 전체가 과거 2004년도인가요? 소버린이라는 헤지펀드의 그 공격을 받고 난 이후에 예. 주식회사 SK를 중심으로 지주사로 해서 다른 사업 자회사들을 이렇게 거느리는 형태의 지주사 체계로 바꾼 상태이기 때문에 지주사의 정점에 지주 체계의 정점에 서 있는 SK 주식회사 주식을 함부로 내다팔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주식회사 지분을 안 팔면 아무리 뭐 대기업 총수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1조 원 되는 자금을 1조 원 이상 되는 자금을 끌어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른 형태의 방안들을 찾겠죠. 그 방안들을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최 회장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현금, 부동산 이것들을 총동원해 보겠죠. 예. 거기다가 모자란 돈을 어떻게든 충당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능성은 SK그룹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변부에 있는 비상장 주식이나 아니면 상장 주식이어도 경영권에 전혀 영향이 없는 주식을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거기 그러니까 첫 번째 후보로 거론되는 게 SK 실트론입니다. SK 실트론 주식을 지금 29.4%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장외 시세까지 감안하면 지분 가치가 한 최대 7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들하고 SK 실트론 지분 매각한 돈을 합치면 어느 정도는 좀 메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고요.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SK 주식회사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예, 주식을 팔지 않으면서 대출을 받는 건데 주식회사 SK는 굉장히 우량 자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2조 원 정도의 가치를 지금 주식 가치를 들고 있기 때문에 2조 원의 70%면 한 1조 4천억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대출을 이제 받게 되면 이자 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만약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경영권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합들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SK 주식은 지금 경영권 분쟁 뭐 이런 가능성에 좀 베팅을 할 만한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틀 내내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실 겁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심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심으로 간다면 최장 한 2년에서 3년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네. 최종 결론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섣부른 베팅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태원 회장이 SK 주식회사 지분을 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나중에 이게 SK 주식회사가 경영권 분쟁이 약간 휩쓸리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최태원 회장은 주식을 더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SK 주식회사는 이번 이혼 소송 과정에서 뭐 득을 봤으면 봤지 손해 볼 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요. 거기다가 SK 주식회사의 그 차트를 주식
주가 차트를 보시면 그동안 투자했던 자회사들의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증권사들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일정 부분 정상화되고 정상화되는 자회사들이 다시 배당 수입을 SK 주식회사로 넘겨주고 그렇다면 SK 주식회사는 향후에 주주 이익 환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상화될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본다면 SK 주식회사의 주가는 좀 우호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작년 기준으로 SK가 제게 2위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국가 경제에도 아주 지대한 역할을 미치는 곳인데 예, 예. 영향이 있을까요? 뭐 이번 사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시나리오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SK 주식회사를 둘러싼 여러 얘기를 저희가 좀 나눴지만 대부분이 다 3심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네. 시나리오를 저희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SK 그룹 전체의 관련주들이 어떤 영향이 있을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 역시도 이제 가상의 어떤 시나리오의 네. 영역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거의 뭐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K 주식회사 지분을 최태원 회장께서 팔지 않으신다면 SK 그룹의 어떤 거버넌스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재판에 좀 신경 쓰고 자금 마련에 신경 쓰다 보면 미래의 어떤 성장 투자에 조금 등한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우려감도 일정 부분 있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지금 AI 트렌드에 올라타서 HBM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좋은 사업 성과를 내고 있고요. 회사의 펀더멘탈도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SK그룹 전체에 미친 영향 굉장히 적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태원 회장께서 대한상위 회장까지 맡으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이 이제 국가 엑스포 유치라든지 많은 일들 하셨다 보니까 SK 그룹 경영을 약간 소방수로서 최창원 SK 수펙스 추구 협의회장을 지금 이제 내세운 상태거든요. 그분께서 지금 매달 지금 그 전략회의를 열면서 고강도 쇄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같은 사업들을 일정 부분 좀 정리를 하거나 또 수소 관련된 사업을 재정비하는 예.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경영상의 어떤 공백도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K그룹 전체적으로도 큰 동요 없이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SK 얘기 전반적으로 해봤는데 현재도 3%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 저희가 한 4분, 5분 정도 우리한테 여유가 있어서 네네. 요새 이 국장의 시선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네네.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막 질문을 드려도 돼요? 네네. 어떤 부분 가장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이요? 네네. 저는 사실은 22대 국회가 어제 이제 개원했지 않습니까? 예. 22대 국회 향후 어떤 그 입법 흐름 그에 따른 또 그 용산과의 어떤 갈등 양상, 그에 따른 그 우리 민생 경제 챙기기라든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어떻게 자리 잡을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투세 폐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이슈들. 그 다음에는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입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에 따른 우리나라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 것인가 등등에 대한 고민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가장 큰 고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밸류업은 뭐 나온 이제 속속 공시하겠다라고 하는 업체들도 예, 생기고 예.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잘 될 것 같으세요? 빨리 탄력 받을까요? 그러니까 좀 조바심을 갖고 본다면 예. 당장의 단기적 성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지금 우리 현 정부가 심지어는 뭐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을 약속할 정도로 굉장히 중장기적인 프레임에서 이 이슈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해에 반짝하고 뭐 표심을 좀 사고 국민 표심을 얻고 이 프로그램을 접어버릴 생각이 아니고 굉장히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이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라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공시켰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긴 장기 프로젝트로 이걸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일본도 한 해 만에 뚝딱 뭐 주가가 반등하고 이런 흐름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굉장히 중장기 과제로 보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결국은 국민의 어떤 그 우리 기업이 제 가치를 받는 그런 어떤 자산으로 거듭나고 그에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대의로 본다면 거야도 충분히 입법에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주 참 금요일 이 시간 참 좋습니다. 오늘도 이정훈 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국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